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성수동 거리입니다. 대낮에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있습니다. 좁은 길에서는 행인들이 전동 킥보드를 피하기 바쁩니다. 널브러져 있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아니면 차 지나다니는데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서 좀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걸리적거려서 불편하기는 하죠.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응답자의 88%는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데 찬성했습니다.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은 아예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을 금지한 상황.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킥보드가 들어올 수 없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올해 안에 사고 위험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지구를 설정할 계획입니다. 더 나아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들을 직접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. 등록 요건에 맞는 업체만 등록 허가를 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제일 간절합니다.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 방치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지자체 그리고 업계에서도 일부의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.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규정을 준수해주는. 서울시는 또 전동 킥보드의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.